인사드립니다. 오지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치 울고 인천 미치 울고 네. 용현시장. 여기가 와보니까요 네. 진짜 볼거리 뭘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빨리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자 출발 가요. 와. 우후후. 같이 가. 진짜 뭐 이거 쌀쌀한 날씨지만은 이 물건이 어마어마하잖아. 전통시장 가면 또 재밌잖아요. 근데 전통시장 가면 언니 또 야채를 빼놓을 수 없지. 여기 또 야채를. 아우 싱싱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용현시장의 사장님들은 다 미녀 미녀야.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다 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야채가 쫙 있는데요. 예, 어머나. 야, 우리 사장님은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8년 됐어요. 8년? 8년이셨어. 8년이면 사실 1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인데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약세 장사. 힘들죠. 이런 게 어렵다. 어떤 게 힘드신가요? 여름에가 최고 힘들지. 여름에가. 여름에는 다 물르고 하니까. 물러버리니까. 아. 겨울에는 또 얼고. 이런 네,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는 얼음을 재도 다 물르고 겨울에는 다 해놔도 얼고. 그게 최고 힘들어. 가장 힘드시겠다. 네, 예. 요즘은 지금 이 계절에 나오는 야채는 어떤 게 지금 많아요? 달래도 있고 달래. 냉이도 있고 지금 머위 같은 거 쌈 먹어도 머위? 되고 머위도 있네. 저 개인적으로 머위 좋아하거든요. 난 달래 엄청 좋아해요. 냉이. 달래 장에서 김 싸서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어. 네, 머위는 또 껍데기 까갖고 그렇지. 쌈 써먹어도 되고 된장 넣고 쭈물 넣고 쭈물 넣고 쭈물 넣어도 되고 맞아요.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머위도 쌈 먹어도 되고 싱싱하고 머위도 싱싱하고 나갈 게 하나도 없고 야가 냉이 예예 야가 냉이 너무 좋네. 야가 달래 야가 시금치 야가 시금치 성초 야가 시금치 성초 예. 내가 볼 때 이 시금치가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분홍빛을 머금었어. 이거 날 걸로 먹어도 맛있죠? 샐러드로. 이 시금치가 여러분 딱 이 분홍색을 머금어버려가지고 그냥 초록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홍색을 머금어버렸어. 핑크색 머금은. 그러면서 맛이 어떻게 된다? 달다. 진짜 맛있지. 그치? 이 시금치를 가지고 시금치국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금치국은 달달하고 맛있고. 무치는 게 맛있어요. 시금치국은 얘가 맛있고 묻혀서 얘는 묻혀서 시금치 종류에 따라서 또 다 틀려요. 섬초 지금 요 분홍색을 먹으면 얘가 오리지널 섬초 얘 진짜 맛있어. 오리지널이래요. 야는 묻혀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샐러드로 네. 그리고 국을 끓여 먹는 시금치는 저기 야. 있고 하우스 시금치 그렇지 차죠 차 나는 얘를 좋아해. 얘 차. 이게 이제 그 시금치가 요게 이제 국을 끓이는 시금치, 요게. 보이시죠? 네. 약간 분홍색을 조금 덜 먹어가지고 물에다 담궈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야는 지금. 톳. 톳도 아주 싱싱하고 아주 오돌오돌하고. 그 야는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어요? 얘는 살짝 데쳐갖고. 얘는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초고추장에다가 묻혀서. 아니면 무 넣고 묻혀도 되고, 얘는 콩나물 넣고 묻혀도 되고, 두부 넣고 묻혀도 되고. 주로 야는 좀 묻혀버려야 돼. 예, 톳은 묻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묻혀. 이게 파래도 있고요. 파래. 요거는 뭐예요? 얘는 곰피. 쌈 먹어도 되고. 곰피? 쌈 싸서. 소장 찍어서 약간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미역하고. 근데 얘가 지금 먹을 철이에요. 아, 얘가 철이고. 배추봐. 언니, 얘 배추.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색깔이. 이거 고기 쌈 싸가지고 이거 딱 먹으면은. 와, 진짜 정말 미쳐버리겠네, 색깔이 그냥. 이거 저기 뭐야? 달달하지. 요거 한 개만 이렇게. 네, 잡 써보세요. 설탕이에요, 설탕. 달달할 것 같아. 저. 한입, 성님 먼저. 누님 먼저. 동상, 네, 동상 먼저. 어때요? 달달해요? 오 마이 갓드. 오 마이 갓드? 달달? 쓰러져. 아유. 쓰러져? 진짜 달아. 호호! 야, 언니, 이거 내가 이쪽에 먹었는데. 아니, 내가 안 먹어볼게. 아이고, 뭐. 이거 배추 맛이에요, 이게? 혹시 저. 아니, 이게 배추 맛이에요? 예. 혹시 설탕에다 담궜다가 꺼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장님! 이 저 봄나무를 보니까 노래가 절로 나는데. 아, 봄노래? 예, 또 이거 또 제가 또 가수가. 그러게, 가수. 제가 또 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수 이수진. 아 여기서 뭐 지금 이수진이고 뭐고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처녀의 가슴에도 할수 심심하니 어째 드시러 용연 시장으로 와이소. 아니 이게 뭔 일이여. 아니 여기 잔치집이여. 눈이 그냥 막 희들그려져요. 아우 저 이분 여기 완전 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였네. 아유, 그러니까 와.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딱 포스가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드실 것 같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장님 사장님은 여기서 지금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9년? 근데 이제 10년이 다 돼가시네요. 10년 다 돼가요. 우리 사장님을 보러 오는 단골손님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반찬 가게는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을 거예요. 오, 진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나 이거는 다 자신 있지만 이건 진짜 꼭 드셔보세요 하는 메뉴가 있다면 꼬다리찜도 있고요. 꼬다리찜, 꽃게무침도 있고, 꽃게무침도 있고, 뽕무침, 꿀무침도 있고. 이야, 주로 이게 무침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거 또 우리가 이제 또 먹어봐야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것 같은데 사장님 말이에요. 야, 우리 코다리 좀 들어가 봐. 근데 코다리 조림이 맛이 나는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나 진짜 딱 나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 어머, 내가 또 이제 코다리 하면 또 이 코다리라고. 야, 아니 김이 나네요 사장님. 어머머. 김이 났어요 다팔고 또 이런 거. 세상에. 이거 그려. 이거 너무 큰데? 큰 거 잡으세요. 맛있어요. 이거 담궈도 돼? 행복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사장님. 웬 일이야? 진짜 마음 상한다. 왜? 이렇게 맛있게. 비결이 뭔지 나 진짜 궁금. 아 그거 비결 안 가르쳐 주겠지. 그럼 뭐 내 닭줄인데. 아니 보통 코다리찜 하면 야 물엿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손님 많이 안 써요 물엿. 근데 얘 지금 딱 먹어보니까 물엿의 맛이라기보다는 진짜 집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본연의 맛이 이렇게 나면서 굉장히 간이 너무 너무 잘 맞네. 이 비법이 뭘까? 비법이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대박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 코다리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려서 재료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재료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양념을 좋게 하고요. 사장님이 직접 다 양념하시는 거예요? 직접 다 해요. 받아온 거 하나도 없어. 이것만 받아온 거 이거 두 개 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머. 굴무침도 괜찮고. 야 이게 일단 굴무침을 하나도 먹어봐야지. 먹어봐도 돼요? 굴무침에 유명한. 와 진짜 이게 통영에서 바로 세상에 바로 와요. 여러분 이게 굴 한 개예요. 네, 여러분 엄청 고. 이게 무슨 통영 굴. 정말 맛있네. 네. 통영에서 굴. 웬일이야?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오늘 밥도둑이다. 밥도둑. 네, 밥도둑이에요. 언니.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고는 있는데 언니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돼? 셀 수 없지. 셀 수 없어? 응. 그렇게 잘해요? 셀 수 없다고? 없어서 못 센다 이 말이야. 없어서 못 센다 이 말이지. 와. 아니 근데 이 맛을 못 내. 아니 물론 하지. 아니 집에선 이 맛이 안 나. 하긴 해. 다 해. 식구들이 잘 안 먹어. 이 맛이 안 나서 문제인 거야. 식구들이 잘 안 먹잖아. 이 맛이 안 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안 먹지. 그러니까 못 알아 집에서 힘들게 해. 여기 와가지고 용현시장에 와가지고. 내 말이 그 말이야. 굴무침에다가. 저 코다리찜에다가 육개장도 있네. 네, 육개장도. 육개장도 끓이시네. 어젯밤에 아버님께서 술 드시고 오셔서 속 쓰릴 때 용인시장에 오셔서 육개장 탁 사가지고 가서 탁 꺼내놓으면 남편분께서 야 우리 마누라 최고다. 진짜 이렇게 맛있게 육개장을 어떻게 끓였냐. 그렇지 마라 이거 보면 그것은 용인시장에서 사온 육개장이. 거셨다. 사장님,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내가 사장님한테 양보할게요. 네. 용현시장에 오셔서 사랑받는 아내 되세요. 약간 느끼한 버전으로. 용현시장에 오셔서 맛있는 반찬 많이 사다가 사장님한테 사랑받는 아내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아내 되세요. 감사합니다. 용현시장이 용이 치는 것도
해가지고 용현시장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언니 말이 맞는 거 같아. 어마어마하다. 아유, 아유 언니 발 씻잖아. 오늘 바람이 꽃샘추인가? 아유 그냥 신발을 바꾸든가 해야 그냥 발 신발 찢다. 아유 따뜻해 보이는 신발이 엄청 많은데. 아유 이거 신발 바꿔 신고 가게 언니. 갑시다 가봅시다. 어이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우리 사장님 의상도 그냥 아주 그냥 핑크로 핑크로 아주 그냥 봄을 부르는 의상으로. 이쁘시네. 아, 다 이뻐. 기본이야 기본. 용현시장의 네. 사장님 다 이쁘고 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오늘 갑자기 또 날이 좀 쌀쌀해져가지고 네. 오다 보니까 발이 시려워 죽겠네요. 아 요즘에는 그 따뜻한 신발도 많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신발이 따뜻한지 하나 권해줘봐봐요. 이런 게 따뜻한데. 아 요런 게, 네, 네. 야, 요 안에 이렇게, 패딩 신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털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되게 가볍고. 자, 그럼 요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사장님?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이요? 네.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2만원밖에. 아, 물론 2만원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신발 하면은 그렇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딱딱해 보이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야. 사장님은 이거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오래됐어요. 오래? 시집 와서부터 계속했어요. 처음서부터. 아, 그럼 시집 오신 지 한 이제 3년 되신 거. 아니에요. 30년 됐어요. 30년? 32년. 시집 오신 지가 32년? 예. 아니, 그럼 저기, 뭐, 몇 살이 시집을 오셨길래요? 23살. 23살에? 아유, 근데 이렇게 젊으시고, 그냥 짱짱하시고, 그냥 신발을 어라, 좋은 걸 세상에. 신으셔서 그런가, 그냥 다리도 그냥 짱짱하시고. 그러게. 그럼 30여 년 동안을 그럼 가게 하신 거예요? 딸이 32살인데, 근데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처음 예. 시집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잘 됐는데,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니까. 아, 그건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발 사러 안 하고, 거기 있다 또 요즘에 메이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 맞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신사화도 있어요. 정장 신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요즘 모양도 뭐 약간 이제 기본형. 그래서 뭐 어디 뭐 점잖으신 자리를 가거나 할 때 신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사화도 되게 많고 네. 요즘에는 네. 어머니들은 어떤 종류 많이 사시나요? 어머니들 이제 봄이니까 그렇지. 봄이니까 이제 이런 종류 단화 같은 거 많이 사시죠. 아, 단화 많이 사시고 예. 그럼 250 250 빨간 걸로 드려요? 250 빨간 거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이 형님은 빨간 거. 너무 크지 않아? 검은 게 낫지. 아무거나 써. 요거 이쁘잖아. 아우, 장난 이쁘다. 아이고, 쌈박하네. 쌈박해. 새 옷 샀는데, 네. 연에서 사려면 되는데, 아. 좋은 데서 사서 작아요. 아유. 신발이. 어머니, 이거 장화 왜 사시는 거예요? 어? 일간일 때 신으려고. 일간일 때 신으려고? 아, 일간일 때 신으려고? 어. 신발 이쁘게 나온다 이런 건 또 여기 시장 와야지 파니까. 어. 그죠? 어. 주한서까지 온 거, 주한서. 어머니, 예. 여기가 저 전통시장이 좋은 점이, 백화점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냥 싸고 사람도 좋고. 어, 그럼. 됐어요? 그쪽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게 뭐야. 그렇지. 백화점은 뭐 깎아주지도 않고 그냥 비싸게. 그렇지. 하는 거. 예. 야. 이거 싸들. 어머니, 건강하셔요? 예. 그래요. 깎아줘야지. 그 주 안에서 여기까지 와버렸대.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냥 13,000원 드릴게요. 그래요. 천 원. 아유, 역시. 13,000원 싸다. 아유, 조심해 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물건 가지고 가세요. 네. 아유, 이렇게 정겨운 어머니들도 멀리서들도 오고 그러시네요. 네. 야, 또 이러니까 또 깎아주기도 하시고. 참,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고무신이, 그, 뭐가, 그, 유명했던 고무신이 어디. 조선 나이키? 아니, 조선 나이키. 그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그 검정 고무신이 나왔다.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진짜? 어딨어요, 사장님? 가져. 아버지, 이거 옛날 생각나네, 이거. 그러니까. 미치겠네. 추억을 사는 거예요. 추억의 우리가. 검정 고무신을 아, 우리가 한번 보게 생겼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아, 사장님! 어휴, 사장님 오시네. 이름이 민속화라고 돼 있네. 민속화. 색깔별로 있어요, 세 가지. 색깔도 있어요? 너무 웃겨.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이 검정고무신. 야, 추억의 검정고무신. 어머, 아니, 이거 색상, 색상도. 아니, 어머나. 이쁘다. 미치겠다. 완전 어? 옛날 생각나면서. 그러게. 야, 이제 하얀 고무신,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얘가 패션이네, 패션. 패션. 내가 이게, 고무신 이게 조선 나이키죠, 중에. 조선 나이키. 조선 나이키. 이쁘다. 요게 네. 그 약간 그 고무신 중에서도 약간 패션을 그 생각하는 남색 패션? 그 고무신. 아 여러분 메이커만 찾지 말고요. 여기 용인시장에 오시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저 이거 검정 고무신도 있고요. 아니 갑자기 우리,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 패션쇼를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실어볼까? 이거 좀 실어봐야 돼. 아니 이거 실어보자 한번. 이거 한번. 여러분 저기 신고 다시 올게요. 이거 신고 걸어봐도 네. 돼요? 근데 여기는 반찬집이. 그러니까. 약간 백화점 같아.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오. 약간 느낌이 네. 반찬 가게라기보다는 백화점 같은 느낌이. 옛날에 재래시장은 네네. 좀 그렇 좀 그렇죠. 어둠, 어두침침하고 좀 네네. 분위기가 그랬는데 네. 저희도 이제 재래시장에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시스템 한번 구상 한번 해보자 해서 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 근데 보통 반찬 가게 하면 사장님 네. 그 여사장님들이 주로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반찬 가게를 하게 된 그 어떤 뭐 특별한 저기가 있으셨을까요? 저희 여기에 처음에 계셨던 분이 네네. 저희 이모였어요. 아. 그 이모님이 저희한테 이제 물러진 거죠. 아, 여기 그러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19년째. 와. 근데 보통 그냥 뭐 19년이 20년. 여기 뭐 아주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냥 보통 10년이 이상이고. 그럼 이렇게 싹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지금 4년째 되고. 4년째. 네. 야. 사실 우리 전통시장도 정말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젊은층이 좀 많이 늘었죠.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저 보통도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용현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옛날에 젊은층들이 이렇게 좀 허접하고 그럴 때는 잘 안 왔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멀리서도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사장님 여기 반찬이 몇 가지나 되는지 종류가 정말 많은데 한 300여 가지 됩니다. 300여 가지? 어머나 어머나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하겠거든요. 한번 사장님 여기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자 사장님 진짜예요. 음식이 좀 아직 덜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요 밑에까지 다 차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팩으로 계속 빠뜨리는 거죠. 손님 가져가시면 싸고. 나가고 나면 또 아, 채워놓고 그렇죠. 나가고 나면 또 채워놓고. 예. 요 위에는 이제 가져가서 조리할. 아니 아니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죠. 2, 3분만 돌리면. 2, 3분만 돌리면 네네. 닭볶음탕, 콩비지찌. 너무 좋다. 야, 콩비지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볶음탕 같은 것도 바로 해서. 뭐, 사실 저랑 닭볶음탕 같은 거는 집에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선생님.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도 일단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포장해놓은 대로 이대로 가져가시면 지금 닭볶음탕 요 한 팩에 5,000원인데 핵가족 시대에 예. 딱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깔끔한데 저기 뭐라고 적혀있네요? 저 언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죠.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야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보다 뜻이에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예. 매일같이 단골 손님이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니까 예. 그래서 저 멘트를 한번 생각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새롭게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주면서 네. 말씀이... 음식을 이렇게 네, 만들고 드리겠다. 내가 볼 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왔어 손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어제보다 더 반겨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와라 이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멘트를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봐 주시죠. 아주 이글이글 붙하는 눈빛으로.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올해 더 사랑.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에이. 맛있어요. 저희 내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딱 수제 어묵이네. 예, 맞아요. 와우. 다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파는 게 다. 그러니까 수제 어묵.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예. 언니, 여긴 10년이네. 기본이야. 여긴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됐어요. 아,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네. 다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서로서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장에 나오면 가족 같은 게 옆에서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아, 서로서로 얘기하고. 아, 예, 하루 일과도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어묵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 많아요. 우리 가게에서는 이 어묵만큼은 다른 가게 어묵이 따라올 수 없다. 뭐 이러는 어떤 어묵이 있을까요? 이 맛도 괜찮고요. 네네. 이거는 다양으로 해먹을 수 있는 어묵이고요. 오, 그렇지. 이거는 집에 가서 어떤 그 어묵조림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볶아도 괜찮고, 국 끓여도 괜찮고. 어, 맞아. 예. 탕 끓여도 괜찮고. 예, 예. 아, 어묵탕. 그냥 김치에 집에 남는 거 있으면 같이 볶아도 괜찮고. 그렇지. 이거 매콤한 어묵, 저희 집에서 매콤한 어묵이 제일 많이 나가요. 매콤한. 사실은 말이죠. 이 매콤한 예. 게 맛있어요. 청양고추? 근데 이제 맛있고. 상당히 이제 우리 사장님 예. 이제 지금 마음이 상하는 게 네. 이거 먹어보란 말을 안 하시는 게 상당히 마음이 그래요? 상하네요. 아, 예. 이게 이제 예. 아우 착각 그러면은 그 맛도 있고 새우 맛도 있다니까 일단 두 개를 따뜻하게 데펴서 조금 더 잡수시는 걸 하시고 맛은 엄청 속상할 뻔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버려가지고 네. 온 세상이 밝아져 버렸어. 이거는 머스타와 매운 거를 바르면 되게 맛있답니다. 매운 거고요. 네, 매운 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새우예요. 겨울에는 아~ 생새우도 얼려갖고 생새우도 하고. 우리만 먹기 미안하네. 죄송해요 감독님.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분 좋은 맛. 응? 매콤 달콤? 얼큰해요. 얼큰하고 일단 식감이 좋다. 식감이 좋고 안 느끼해. 안 느끼하고 보이세요 여러분? 하얀 속살을 먹으면 어묵. 사장님. 네.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묵이요. 뜨끈한 어묵. 예. 그렇죠. 거기서 수제 어묵이 제재예요. 그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용현시장에 오셔서 따끈한 어묵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겁나게 맛있습니다. 진짜로. 그죠, 사장님? 네, 맛있습니다. 맛있는 맛이 없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습니다. 그죠? 예. 자, 용현시장으로 맛있는 어묵 드시러 오세요! 네. 오시라고요! 오세요! 어묵이 최고야! 와, 땀에. 또 해물이 우리를. 내가 지금 우리 좋아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세상에. 근데 이게 홍땅 만 원이래, 언니. 어머나, 왜 이리 싸, 이거. 아니 우리 사장님이신가 봐.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인 언니야. 아니 이렇게 예쁘셔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근데 언니가 더 예쁜데요? 아니 저희는 뭐 어차피 뭐 처벌 화장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 화장 하나도 안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예쁘시네. 아, 너무 예쁘시다. 오늘 이렇게 이럴 줄 알아서 화장 좀 하고 나올 건데. 아니야. 물론 뭐 다 뭐 다 싱싱하지만 지금 근데... 요계절에 가장 지금 맛있고 권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근데 뭐 우리 가게에서 딱 어느 한 가지만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봄철에는 뭐 멍게 해삼 낙지가 또 고 지나면 쭈꾸미철 그렇지. 또 그 다음에는 낙지철 그렇지. 막 이렇게 계절마다 고 나오는 게 달라서 기존에는 파는 거는 이렇게도 그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게 더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이 많으니까 맞아.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가 유명해요? 뭐가 잘 나와요? 요번에 요즘은 낙지가 최고 꿈이에요. 비쌀 때고요. 비싸고. 낙지는 한여름 한겨울은 최고 비싸고요. 이제 봄 가을이 제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지철 전에는 쭈꾸미가 또 제철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소라 있잖아요. 나 저렇게 큰 소라 처음 봐. 소라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 안 저 소라는 저 소라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저기 세네갈에서 들어온다리는데 아. 거기는 소라가 많이 잡히나 봐요. 그래갖고 아. 우리나라 저 소라 같으면 한 키로에 한 5마리 정도 달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도 없이 살만 저 많으면 엄청 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군에 15,000원 파는데 거의 한 20마리 정도 달려요. 그러니까 아. 엄청 싼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지 않은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한 번 사가지고 가신 분은 또 오세요. 소라가 그렇지. 진짜 맛있거든요. 된장찌개도 하고 아, 카레도 하고 그치. 살짝 데쳐서 초장도 찍어 먹고 야채 넣고 초무침도 하고 겉에다가 살짝 볶아가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은 가격이 조금 있다 싶은 물건들은 그래도 다 가격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물은 우리는 굴도 이게 쌀도 마른 쌀도 가격 칭하가 많잖아요. 그렇지. 이런 해물은 이게 가격 칭하가 너무 심해요. 근데 우리는 싼 거를 안 갖다 팔아요. 다른 집보다 물건은 절대 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질이 좋다 이거지. 신선도나 그렇지. 조금 더 좋은 걸로 가지려고 이렇게 가져오지. 손님들 오시면 그래요. 저긴 얼만데 뭘. 예 맞아요. 우리는 조금 비싸요. 대신에 물건이 싱싱해요. 그렇죠. 자, 뭐 어쨌든 네? 요즘같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꿋꿋하게 장사 잘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용현시장의 자랑과 또 우리 가게의 자랑 같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장도 가보셨겠지만 네네.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딱 보면 통로가 빵 뚫려가 그냥 멋있죠. 진열도 또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네네네. 아무튼 또 전통도 오래됐죠. 우리 용인시장이. 50년 이상 됐죠. 그렇죠. 오래됐고. 아유 근데 언니 저기 되게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인시장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진짜로? 1963년도에. 1963년도? 그러면은 계산해봐봐요. 아유 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 용인시장이 시작이 됐어. 세상에. 안장이야. 엄청 오래됐어요. 저는 63년도에 그거 오픈한 건 모르고요. 네. 제가 용현시장에서 한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다 늙었어요. 평생을 그냥 여기서 용현시장에서 인생을 다 그래도 행복해요. 전통시장 그 중에서도 최고 시장 용현시장으로 여러분 오세요. 진짜 용현시장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 많습니다. 어땠어요? 아 정말 감동이죠. 감동이었죠. 먹거리도 감동이었고 네. 보는 것도 진짜 이거 보려면 하루 종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친절한 많은 그 우리 용현시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 저희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에 저희는 또 더 멋진 곳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